Can you guys hear me? Okay. All right, great. 빵빵 누르면서 일론의 등장을 반기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트렌드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5시 반 가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볼 영상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데이. 테슬라의 사실은 전기 주주총회 날이에요. 이 배터리 데이에 기대를 많이 건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광을 좀 많이 팔았어요.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익사이팅한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배터리 데이라는 이름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배터리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뭐 이걸 보여준다라는 얘기로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로덕트 자체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은 배터리겠죠. 내연기관차를 이겨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더 다운될 필요가 있죠. 전기차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원가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에서 가져가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가격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주주총회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데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다들 격리한 상태에서 이 행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빵빵 누르면서 일론의 등장을 반기고 있네요. Countries with high populations industrializing, so that's only 0.15 terawatt hour. That's too much. Wow. Yeah. Oh. 기능을 반으로 줄이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배터리 셀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가로 길이가 46mm, 그리고 세로 길이는 80mm 수준인데 에너지의 밀도, 에너지는 지금 5배 정도라고 하고 그 범위 자체도 16%가 향상됐고 파워, 에너지 힘 자체도 6배 정도 향상된 그런 배터리 셀을 지금 가지고 나왔고 가장 배터리를 단순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빨리 제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에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자체가 이 자동차의 그냥 구조물, 차체가 되는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공장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비로소 56%가 더 절감이 되는 가격을 $25,000 정도 선까지 굉장히 다운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솔깃했던 거는 말 그대로 반값 전기차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25,000, 한화로 하면은 2,700에서 2,900만 원 정도 사이대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했습니다. 저도 막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동시 접속자가요 생중계 라이브에 전 세계에 한 27만 명 가까이 몰렸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구나. 왜 다들 이렇게 실망을 한 걸까요? 기대했었던 관전 포인트들을 충족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느냐의 여부였어요. 테슬라에서 항상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100만 마일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내재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항상 외주에서 이제 공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재화해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이 엄청나겠죠. 대량 생산도 수월해지고요. 그러나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는 자체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거예요.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게 고객까지 빨리 자동차가 인도가 되어야 그 과정을 줄이면 줄일수록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될 텐데요. 당장의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아직은 역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단어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죠.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고체가 되면 온도 변화에 따른 폭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됩니다. 안정성은 더 높아지면서 부피는 또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고 테슬라가 이런 새로운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좀 들고 나오기를 바랬는데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원통형의 배터리를 공개하긴 했어요. 480이라고 하죠. 기존 에너지의 5배, 파워는 6배, 주행거리는 16%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성능이 좀 개선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의 업그레이드 정도?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공정을 좀 단순화해서 뭐 크기나 발열 문제를 좀 낮게 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보면 그 배터리도 결국은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화학적인 기반 안에서 기술을 보여준 수준인 거죠. 진짜 혁신적인 거 막 들고 나와가지고 막 배터리 시장도 놀래키고 전기차 업체도 막 까무러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미지근한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차량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급을 하기는 했죠. 25,000달러.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한 향후 3년 안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되려면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절감이 돼야 되는 배터리 성능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기보다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좀 효율화를 꾀하면서 가격까지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선보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아유 그래 가격이라도 낮아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한 2년 전쯤에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3년 안에 똑같이 25,000달러 되는 전기차를 만들 거다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지금 보시면 테슬라 가격은 절대 25,000달러에 수렴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 오늘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그의 이 선언도 과연 정말 그 시기를 지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첨단 사양, 즉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 부르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는 발전된 부분을 바로 선보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 달 내에 완전 자율 수준,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단계에서 레벨 5, 운전자 없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사실 이것도 그닥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자율주행 레벨 5에 해당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기술력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그냥 기술만 실현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련 규제, 관련 제도, 관련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제한된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냐. 결국 그것에 대한 해답을 테슬라도 오늘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놀랍기보다는 좀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당장 할 거는 되게 없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3년 뒤에 저는 김태희가 될 거예요. 5년 뒤에 저는 전지현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테슬라 코리아 측에 오늘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관련해서 테슬라 코리아의 입장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본사 측에 오피셜한 응대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말 향후 3년, 5년, 10년 내에도 테슬라를 따라잡을 강적은 도저히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을 갖기에는 오늘은 여러모로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는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새로운 강적들이 나타날지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아마도 투싼 실물과 함께 만나뵐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 머스크 나빠! 밤샜는데!